갖고 싶은 스타일 핫바디 눈썹 빅매치. 이 남자로 인해 재발견당한 남자의 핫바디 필수 덕목 바로 눈썹. 이로 인해 언젠가부터 남자들은 비는 머리카락에 이어 비는 눈썹까지 신경 써야 했고 급기야 어머니들의 전유물이던 눈썹 문신의 길에 접어들기에 이르렀다. 그게 진짜로 없는 거요? 그럼 아예 안 벗겠소? 숯검댕이를 능가하는 왕의 눈썹 김수현. 남자에게 눈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눈썹이 사라지면 꽃미남이 헛미남 되는 건 시간 문제. 왕을 연기한 역대 남자 배우들의 공통점 역시 숯검댕이처럼 짙은 눈썹. 그런데 바로 여기 왕의 눈썹을 타고난 배우가 있었으니 우리는 이 남자를 김수현이라 쓰고 훤이라 읽는다. 모자가 집어삼킨 듯 작은 얼굴, 귀염에 가까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하지만 눈썹만큼은 위엄과 기품이 넘친다. 작은 빵 하나를 대할 때에도 온화한 미소를 보이는 이 남자. 하지만 그의 눈썹에선 왕의 위엄이 솟구치고 있는데 살짝 올라간 이 눈썹 끝은 포청천이 부럽지 않다. 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먼저 성장이 시작된 듯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눈에 띄는 짙은 눈썹. 자칫 밍숭맹숭해 보일 수 있었던 얼굴을 한 번만 봐도 내리에 박히는 인상으로 만들어주었다. 굉장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남자 눈썹 가진 두 사람, 김수현과 키의 대결 결과는? 명암 조절로 두 사람의 눈썹이 얼마나 짙은지 확인해보자. 잠깐, 키의 눈썹은 손대 눈썹인 점을 감안해 자연 눈썹으로 다시 대결해보자. 그런데 키의 눈썹에 있는 이건 스크래치? 빈틈없이 곱게 자리 잡은 눈썹은 미남 눈썹의 기본이지. 흠없이 풍성하게 자리 잡은 김수현 승!